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안민석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출마 여부를 물었습니다. 정책을 논하는 대정부 질문에서의 첫 질문이 취지에 맞지 않는 도발이었습니다. 왜 자꾸 정치적인 질문을 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하냐고 공격하는 것도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. 한동훈 장관이 도발에 넘어가지 않자 갑자기 화를 내더니 국민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 한동훈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? 안민석 기분 상해죄입니까? 안민석 의원의 언행을 돌아보면 참 가관입니다. 안민석 기분 상해죄에 저촉만 되면 기행을 일삼았습니다. 지역구 민원인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고 국감 증인의 면전에서 듣보잡이라고 모욕했습니다. 기분 나쁘면 욕부터 하고 보는 무례하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발언과 태도를 논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. 또한 안민석 의원은 김태우 구청장 후보를 방탄 제보자라고 평가하며 흠집냈습니다. 이 또한 조국 사태와 문재인 정부의 모순이 밝혀지게 안민석 의원의 기분 상해죄에 저촉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망자를 팔아 돈벌이한 윤지호의 들러리를 사며 공익 제보자로 포장한 사람으로서 할 말은 알 것입니다. 안민석 의원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.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